안 되는데 형수가 계속 형만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결혼시키는 거라고 그러고 다녔어요. 그리고 엄마도 그거 모르죠? 형수가 자기 홈피에 맨날 일기써요. 고불일기! 그것만 읽어보면 진짜 엄만 사랑간 전쟁 나가야겠더라. 악질 시어머니로. 뭐? 아니 도련님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형수님 저랑 일촌이잖아요. 공공의 적으로 맺어진 동맹은 정말 충격에 약하구나. 금방 깨지는구나. 야, 불고기도 있고 가지볶음도 있어. 너 좋아하는 거 다 있어. 응? 일어나 밥 먹어. 응? 안 먹는다고 했잖아. 언니는 내가 이 상황에서도 꾸역꾸역 밥이나 먹을 돼지로 보여? 그렇게 안 보여. 안 보이니까 일어나 밥 먹자. 응? 자. 야. 너 울었어? 울지 않으러 그럼? 필두씨인데 필두씨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것도 내가 아닌 언니한테. 언니 필두씨 만나.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 내가 미쳤니? 왜 미쳐? 언니 필두씨 좋아하잖아. 필두씨도 언니 좋아하고 나만 아니었으면 둘이 결혼했을 거 아니야. 야, 그런 거 아니야. 인연이 아니었으니까 결혼도 못한 거지. 그게 아니지. 언니랑 형부야말로 인연이 아니었으니까 끝내 못 살고 헤어진 거지. 필두씨도 사별한 지 10년 넘었다며. 그러면 둘이 만나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넌 왜 이렇게 울고불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웃으면서 축하까지 해줘야 돼? 나는 그렇게는 못해. 그래, 그러니까 내가 너 울려가면서 그 사람을 뭐하러 다시 만나니 이 나이에. 나 때문에 언니는 또 필두씨를 못 만나겠다. 그게 나한테 얼마나 큰 짐이 됐는지 알아? 내가 눈물이 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언니를 가서 필두씨 만나. 둘이 이제라도 잘해보라고. 내가 싫다는데 네가 왜 난리야? 좋아. 내가 이 집에 없으면 되지? 어? 그러면 만나러 갈 거지? 나갈 거야. 어머, 아니 제가 정말? 그래, 나가봐라. 네가 갈 데가 어디냐? 아니 여기 이 시간에 너는 이 가방은 이건 또 뭐야? 아, 있어봐. 어르신께 인사부터 드리고. 안녕하셨어요, 사돈어른. 그래요. 사돈어른, 제가 그 작은 언니하고 좀 심하게 다퉜거든요. 그래서 가방을 싸들고 나왔는데 한만 헤매고 다녀도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처녀 몸으로 숙박업소 같은 데 들어갈 수도 없고요. 그래요. 얼마 전에 우리 언니가 형부하고 싸워서 가출했을 때 저희 집에 왔었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갈 데가 큰 언니네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여기로 오게 됐습니다. 그럼 넌 전화라도 좀 하지. 했지. 꺼져있더라고. 또 충전 안 했지. 일단 나가자. 나가서 얘기해. 아, 이밤중에 어딜 나가. 그래, 얘. 아이고, 이밤중에 가긴 어딜 가겠니. 일단 짐 풀고 쉬게 해라. 아, 고맙습니다. 사돈어른께서도 옛날에 비하면 성격이 정말 좋아지셨어요. 옛날에는 정말 깐깐하기가 이루 마라. 그래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쉬어요. 옛날 그럼 들어가 잘난다. 안녕히 주무세요. 네, 죄송합니다 어머니. 아, 죄송하기는. 야 언니, 나 어느 방 써? 네가 쓸 방이 어딨어 이 집에. 엄마, 내가 이숙이랑 말숙이 방에서 잘 테니까 민지 엄마 아버지가 데리고 잘래요? 아, 아니야. 처제는 안방에서 언니랑 자. 내가 이 거실에서 자면 돼. 아우, 제가 어떻게 형부를 쫓아내고 안방에서 자요. 아, 이 집에 왜 방 4개뿐이야? 너 오늘 밤에 들이다.